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하루 휴장을 지나갔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7월에 무역 흑자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무역이 성장 동력이 아닌 경기 침체 신호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됐는데요. 뉴욕 증시 역시나 본격적인 9월의 시작을 앞두고 경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19일부터 20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뉴욕 증시도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먼저 외신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글로벌 일정들도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방향성을 관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NBC같이 외신에서는 9월에 대해서 어려운 한 달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지배적인데요. 뉴욕 증시의 장 흐름을 놓고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경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CNBC에서도 이번 달 주식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달에 살짝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뉴욕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거의 18%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기대와 다르게 의문을 조금씩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월가의 의견들을 보시면 반리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샤니 시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S&P 500은 연말께 현 수준에서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인데요. 그리고 윌밍턴 트러스트의 CIO 역시나 토니 로스는 이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에서 지수가 이미 많은 부분 상승을 했었고 금리의 빠른 하락을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경제에 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진했던 9월을 앞두고 월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주 초에 노동절 연휴 이후에는 평소처럼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도 기대감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러시아 소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러시아는 곡물 협정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모든 협의 내용이 이행됐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7일 러시아의 종료 선언으로 중단된 흑해 곡물 협정의 재개가 관심될지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을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흑해 곡물 협정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데 그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과 협의해 러시아의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했다면서 이견을 좁히면서 곡물 협정을 곧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짧은 시간 안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 정상은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참여로 아프리카 빈곤국에 러시아 곡물 100만 톤을 보내는 러시아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카타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튀르키예가 러시아 곡물을 할인가에 제공을 받고 이를 가공해서 아프리카에 다시 한번 공급을 하는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출시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노보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0.7%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4,28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원래 1위 기업이 LVMH죠. 그런데 이를 밀어내고 최대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위고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노보는 2021년 6월에 미국에서 위고비를 출시했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위고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럽에서도 출시가 지연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고비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본은 이날 위고비가 영국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노본은 위고비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비만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기관 그리고 공급자와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바클레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역시나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며 위고비를 극찬하는 멘트까지 보였습니다. 지난달 노보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는 심장마비를 포함해 심각한 심장질환 위험을 20%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위고비가 열풍을 타게 되면서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후에는 4배 넘게 올랐고요. 올해만 들어서도 41%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LVMH를 밀쳐내고 다시 한번 1위 자리에 도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휴장황 가운데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점검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